갈릴리하고 사이를 좀 비교하면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 하는데요. 참고로 한번 적어보죠. 갈릴리에는요, 뭐가 있냐면, 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헐몬산에서 내려서 녹아서 그 메롱으로부터 들어오는 물도 있고, 물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그 안에 샘이 있습니다. 샘이 있는데, 이 바닥에서부터 이 샘과 샘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갈릴리 물은 굉장히 깨끗한 거예요. 깨끗하고 생명이 살 수가 있고 또 물이 들어오고 나가요.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흐르고 그 안에 또 샘이 있어서 또 새로운 생수 같은 게 이렇게 솟아나고 말이죠. 반면에 사회는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그 광물질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물고기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뭐그 중금속이 많으니까 중금속이니까 안 되고 또 문제는 이 사회는 밖기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가지 않고 받기만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증발되고 소금만 남고 근데 그 그냥 소금만 가득 차 있는 게 아니에요. 사이가 물이 많아요. 물도 있는데 근데 그 물들은 자꾸 이제 강물질 중금속 같이 이렇게 많이 있고 소금이 있고 그러니까 고기들이 살 수가 없는 거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근데 갈릴리는요 주변이 너무 아름다워요. 주변 풍경이 아름다워요. 근데 이 사회는요, 우리 이책 표지 같아요. 이렇게 황량해요. 이책 표지처럼. 이게 이제 모세가 갔던 호렙산에서 찍은 사진인데, 그 배경인데, 이 사회의 배경이 이래요. 아주 주변이 너무 안 아름다워요. 주변이 거칠고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면 여기에는 생명이 있고요. 여기에는 죽음이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 몇 가지 좀 이렇게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갈릴리를 통해서 사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질 때 내가 가진 재물이 있다면 그 재물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 내가 받은 시간이 있을 때그 시간을 나눌 때 내가 은혜도 받고 나누는 거 샘물이 말이죠. 샘이 계속 퍼내야 더 생수가 나는 거지. 우물물을 닫아두고 안 쓰면요. 나중에 거기에 이끼가 끼고 죽게 돼요. 우물이 죽은 물이 되거든요. 그것처럼, 받기만 하면, 욕심으로 받기만 하면 죽게 돼요. 또, 이 샘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속에 끊임없이 생수의 강이 흘러내요. 성령에 의해서 끊임없이 흘러날 때, 그때 그것이 더 아름다워진 거죠. 더 갖는 부분들. 그랬을 때 내가 나누고 내 안에 생수와 기쁨이 흘러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이 아름다운 것처럼 사람들이 모이고 교제하기 좋아하고 그죠. 자기의 탐욕으로 욕심만 막 가지면 사람들이 교제하다가 안 사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가면 자꾸 뭐 나쁜 말만 하고 뭐 이렇게 화살과 같이 이렇게 쏘기만 하면 안 가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은 생명이 있지만 사회는 죽음의 바다가 되어지는 것처럼 영적인 어떤 그런 의미들도 우리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퀴트를 하다가 너무 좋은 말씀 있으면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신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때 그때 그 퀴트가 더 풍성해지고 더 좋아요. 근데 그거 이렇게 은혜 받은 건 나만 갖고 있으면 좀 시간 지나면 그게 소멸되어져 버리는 게 있어요. 나누는 거. 나일강 애굽의 교만을 상징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나일강은 엎드린 악어와 같은 게 악어가 입을 벌리고 먹이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상은 애굽의 그런 교만함을 이야기해 주죠. 나일강이 범람되어지기도 하지만 시상은 나일강이라고나 그 젖줄을 통해서 애굽은 굉장히 풍요로운 곡식들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양식들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가인과 아벨로 상징되어지지만 가인이 농사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애굽의 이 나일강은 어떻게 보면은
땅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풍부한 곡식과 식량을 통하여 교만해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안 갔죠. 티그리스 간 유프라테스 강도, 코브라의 혀처럼 갈라져 있지만 시상은 합해져서 페르시아만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메소포타미아라는 점. 그러니까 메조라는 게 중간, 메소라는 게 중간이고요. 포타미스라는 게 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간에 있는 강, 강 중간에 있다. 페르시아만은 인도양 연결되어 있고 홍해는 돼지의 족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잠깐 보죠. 장소를 보면 우리 그 17쪽의 지도를 잠깐 볼까요? 그 바벨론이 있어요. 아까 이제 저희가 그 그린 지도가 있는데 그 지도 보면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요 이제 배경이 되는데 가나안은 여기를 중심으로 있어요. 가나안이 있고요. 애굽은 여기 나일강을 중심으로 대개 강을 중심으로 문화 문명이 발달되어지게 돼 있죠. 바벨론은 이 메소포타미아 요쪽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수르는 요쪽 니네가 이쪽에 있어요. 티그리스강 요쪽에 있고요. 그러면 이 바벨론 아수르 이 가나안 요 중간에 여기는 사막이에요. 사막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갈대우르가 여기 있거든요. 우르가 여기 있고 하란이 요쯤에 있어요. 그러면 이 강을 따라서 결국 가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가게 되고 세겜에 여기 머문데 이렇게 가게 되죠.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 모양이 마치 초생딸과 같다. 그래가지고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돼 있어요. 이 중간이 그 사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지도를 이렇게 보면 가나안은 이 아수 그 이 지도에 잘못되어 있는데요. 그 이 D 학습지도 그 뒤에 아수르 있잖아요. 그거가 그 강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강 바깥에 있는데 이게 이 안쪽에다가 표시를 해주면 좋겠어요. 그게 계속 잘못 되고요. 그리고 그게 아수르가 아니에요. 아수르는 이쪽 티그리스강 강쪽인데 잘못되어 있고 하란이 있죠. 아수르는 이쪽 그 이 티그리스강 반대편 쪽에 있고요.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멸망시킨 그런 나라죠. 한 장 넘겨서 보면 이스라엘의 지리를 같이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그렸던 그림이 있죠? 그 그림 잠깐 좀 보면서 저하고 같이 한번 그려보죠. 요 튀어나온 데 옆으로 해가지고 하프 모양과 홍해를 그린다고 그랬죠. 사해를 그린다고 그랬죠. 그럼 먼저 이제 저희가 이제 기준이 어디냐면 처음 기준 이제 거기 한번 그려보세요. 요단강과 사해가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만나는 지점 좌편 쪽에 점을 하나 찍으세요. 그게 여리고예요. 그리고 그 여리고에서 쭉 왼쪽으로 와서 중간쯤 이 전체의 중간 이 지중해 쪽과 요단강 홍해 사해의 중간 지점에 좀 한가 큰 게 그리세요. 그게 예루살렘 있고요. 되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냥 대충 우리가 이제 그리는 거죠. 그 예루살렘 밑에다가 점을 한쯤 찍으세요. 가깝게 그게 베들레헴. 베들레헴. 그리고 이 홍해 밑에 왼쪽으로 점을 하나 찍으세요. 맨 밑에다. 이게 부엘세바예요. 다시 할게요. 여리고가 있고요. 왼쪽에 예루살렘, 그 발음 때 베들레헴. 예루살렘과 부엘세바 중간쯤에 점을 하나 찍으세요. 그게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여리고에서 왔어요. 여리고에서 좀 위쪽에다가 이 동편, 이 요단강의 서편쯤에다가 하나 점을 찍으세요. 그 점이 길갈이라는 데예요. 길갈. 길갈이고, 이 길갈과 여리고와 삼각형을 이루는 지점, 이렇게 삼각형의 지점을 하나 찍으세요. 베델이, 이렇게 삼각형. 여리고, 길갈, 베델이 삼각형이고요. 베델 밑에다 조그만 점을 하나 찍으세요. 그게 아이성.
아이성. 베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갈멜산이 여기 있거든요. 갈멜산이 여기인데, 갈멜산이 있는 여기와 이 베델의 중간 지점에 점을 하나 찍으세요. 그러면 그게 세 개인데요. 세 개. 그러니까 이 갈멜산이 있는 악, 살이 들리는 데하고 베델하고의 중간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세겜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가 있는데요. 갈릴리의 왼쪽에 점을 하나 찍으면 그게 나사렛. 나사렛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갈릴리에 붙어서, 붙어 있는 데, 위쪽에 붙어 있는 데를 하나 찍으시면 그게 가버나움이 되고, 가버나움에서는 갈릴리가 보이고요. 나사렛에서는 갈릴리 호수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나사렛은 근처지만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제일 위에다가 점을 하나 찍으시고, 그게 단, 단이 되죠. 아무튼 제가 이렇게 그린 걸 보면, 이렇게 중심에, 이 예루살렘과 이게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도시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걸 알게 돼요. 아까 말한 대로 이 밑은 경사진 곳이고, 이쪽은 경사진인 곳이고, 이쪽은 완만한 곳. 그래서 이쪽이 주로 이스라엘의 양식을 구해지는 그런 곳이면서 또 전쟁의 장소들이 되어지는 곳이죠. 묵기도라든지 뭐 그런 곳들. 이 갈멜산이, 그러니까 산들 몇 개 좀 그런데 갈멜산이 있고요. 헐몬산이 있고. 그리고 세겜이라는 데에 두 개의 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네, 하나는 축복의 산이고 하나는 저주의 산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위가 그리심산, 밑에가 에발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축복의 산,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뭐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 그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기로 마음을 먹었잖아요. 하나 그렇게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바꾸지 마시고 그리심산, 그리 마음 먹은 대로 그리심산. 이렇게. 그게 이제 그리심산이고요. 그 에발산은 그 이 저주의 산이에요. 그 에발산은 어떻게 외우시냐면 A 발칙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그 지명들을 같이 잠깐 보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다윗 때부터 수도가 돼요. 평화의 도시라고도 말하죠. 평화의 도시. 나중에 그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루살렘이 다시 나오겠지만 실상은 여호수아가 정복을 못합니다. 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못하고. 여부스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이 그대로 400년 가까이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시대 동안 여부스 사람들의 땅이었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제일 먼저 이 예루살렘을 찾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때 이제 벌써 이제 그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어지는 수도가 되죠.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나중에 되고요. 열왕국 시대 때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에 의해서 수도가 되어지게 됩니다.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곳이고 베드로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 가면 베드로의 집이 있어요. 그 베드로의 집에 가보면 굉장히 조그맣지가 않아요. 집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아 베드로가 이렇게 가난하고 막 빈약하게 살았던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좀 부유하게 어떤 살았고 여리고는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셨던 곳이고 여리고는 아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베들레헴 예수님의 고향이죠. 헤브론 또 부엘세바 단 이스라엘의 제일 위쪽이고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이고요. 헤브론은 그 족장들의 무덤들이 있었고요. 헤브론은 실상은 족장들의 무덤뿐 아니라 유다 지파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가기 전까지는 헤브론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하죠. 세겜,
세겜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갖습니다. 어떤 분들은 수가성 그 우물가 여인이 나오는 그 수가성이 이 세겜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베들레헴 보면서 제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베들레헴이 그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 가장 작지 아니하니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베들레헴은 유다 땅 작은 고을이라고 말했지만 시상 제일 작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베들레헴아 너 결코 작지 않다. 너는 작다고 말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는 작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잘 말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분이 넌 못생기지 않았어. 너는 못생겼다고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는 못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못생겼으니까 못생겼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왜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아 작다 하지 마라라고 그랬냐?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작다고 하지 말라. 너에게서 누가 난다고요? 한 사람이 나타나는 게.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원래 자그마한 곳이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갑자기 그것이 유명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 인생은 베들레헴 같이 자그마한 거예요. 그냥 농촌의 자그마한 곳이에요. 그냥 베들레헴에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가는 사람이 다 베들레헴 가고 싶어요. 근데 이 베들레헴이 팔레스타인 지역이거든요. 우리 뭐 아랍파트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검문을 받기도 하고. 근데도 여기를 꼭 가려고 그래요. 여기 사람들이 많이 가려고. 왜 가는가? 다른 데 안 가요. 왜 가는가? 거기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의미를 갖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찾듯이 실상은 베들레헴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유명해진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유명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베들레헴이 가장 작은 고을이 안 된 것처럼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온 기후를 잠깐 보겠습니다. 우기와 건기 이렇게 나눠지는데 11월부터 3월까지 비교적 비가 자주 내리고 먹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좀 이렇게 말이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1월, 2월, 이렇게 됐으면요, 이렇게 좀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볼 수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요 4월, 10월 이 중간은 건기가 돼요. 그러니까 비가 안 와요. 아주 비가 안 와요. 굉장히 덥고 비가. 요 때가 우기예요. 우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때는 막 해가 그냥 쨍쨍쨍 자고 여기는 이제 뭐 그림을 못 그리지만 저가요 추상화가 왜 생겼는지를 알게 됐어요.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아무튼 이렇게 내리는데 우기와 건기로 나눠지는데 이 건기 때는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유월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시작을요 그들이 주로 밀농사를 맞았어요. 우리는 쌀농사를 짓잖아요. 쌀농사와 이 밀농사, 보리 밀은 언제 심냐면 가을에 심는 거예요. 가을에 심어서 겨울을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10월 요 금방 때 비가 내려서 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땅들을 이 스테타처럼 이렇게 녹여야 돼요. 그래야 파종은 씨를 이렇게 하나하나 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뿌리거든요. 파종은 그게 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때를 이른비라고 그래요. 이른비. 요 때 이른비가 내려줘야 그래야 그 파종을 하고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지내다가 이
요 부분에서 또 다시 비가 또 쫙 내려줘야 돼요. 비가 내리는 때가 이제 요때 좀 내려지는데, 이때 이게 이제 잘 자라다가 비가 확 잘 내려줘야, 늦은 비가 내려줘야, 이때가 내리는 게 늦은 비거든요. 늦은 비가 내려야 실상은, 이게 잘 자라서, 이게 추수했을 때 실하게 맺히는 거지. 안 그러면 비가 안 오면 쭉정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요 시간, 시차가 조금 엇갈려도요, 수확량에 큰 차질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중국에 선교사 있었거든요. 중국에 이제 4년 동안 선교사 생활을 했었는데, 중국 농촌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들어가서 제가 이 농사를 했었는데, 온실을 만들고 이제 저는 선인장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그 농장이 그 다른 품목을 바꿔서 알로에로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주변이 다 밭이죠. 밭인데 밀을 심고 옥수수를 심는데, 이 옥수수를 이 낮에, 그러니까 이 여름 때 옥수수를 키워요. 옥수수를 키우고 밀을 심는데, 이 옥수수가 여러분 그 뿌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옥수수가요. 옥수수 대가 굉장히 강해요. 이게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이틀이나 3일에 걸쳐서 밤을 새면서 그거를 다 개간을 해요. 그러니까 옥수수 다 이게 배고, 그리고 이제 안 될 때는 거기에 불을 질러요. 근데 이제 중국 정부가 불을 못 질리게 하거든요. 이제 불을 하다 보면 이제 전선을 태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화재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환경 오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데, 안 되면 불을 질 정도로 며칠 사이에 밤새도록 계속 일을 해요. 그 이 밀, 옥수수 이렇게 하고 밀 심을 때 보면, 거의 그냥 막 사람들이 잠을 안 자고 그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쉬어 가면 하지, 중국이 만만디라고 이렇게 천천히 하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이 날짜가 있어요. 이 농사는 음력 단력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날짜에 조금만 늦어도 수확량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른 비, 성경에 보면 이른 비가 내려지지 않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른 비를 내려줘야 파종을 하는데, 이게 비가 안 내리면 못하는 거고, 또 늦은 비가 요 내리는 늦은 비 때도 비가 요때 적당하게 내려줘야 이게 막 자랄 때 확 자라가지고 실한 내는 미쳐서 수확이 많아지는데, 늦은 비가 안 내리면 그냥 쭉정이만 되어져 버리는 거죠.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래서 우기와 거기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한서의 차가 커요. 이렇게 해서 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은 불기둥으로 인도했다는 의미가, 저는 이제 그 중동 지방이 낮에는 굉장히 뜨겁다가 밤에는 또 갑자기 이렇게 탁 이렇게 추워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있고, 이른 비 때 파종한다는 거, 늦은 비 때 성장한다는 거. 그래서 요엘서 2장 23절을 여러분 그냥 적어두시면, 거기 보면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춰 내리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이슬이 있어요. 이슬은 비가 적은 대신에 이 한서의 차가 많으니까, 일교차가 크니까 이슬이 잘 맺힙니다. 그래서 그 이슬을 잘 이용해서, 그래서 이 농사를 또 짓죠.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헐몬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온차가 크므로 말미암아 이슬, 그 이슬을 또 잘 이용하죠.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은 동풍은 이 그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죠. 이 동풍은 이 여기 보면 이 이쪽 사막 지역에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바람이 메말라요. 메말라 있어요. 그래서 동풍이 지나가면 다 아주 그 피해가 큰 거예요. 아주 뜨거운 열풍이고요. 그리고 대해는 이제 지중해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거는 보통 그 이 물길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중해 그 바람이 이렇게 쭉 불어오면 그 물기들을 머금은 그 바람이 이 갑자기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기가 그 이 높은 산이 갑자기 떨어지니까 이때 비가 많이 내리게 되고, 갈릴리에 보면 광풍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들이 이제 이런 일교차, 이 바람과 이것이 서로 부딪히고 뭐 상충되어져 가지고 나는 그런 영향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보면, 엘리야가 그 갈멜산 저 톡 튀어나온 고기에서 지중해부터 뭐가 보이냐 하고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러다 조그만 조각이 보이면 되게 비가 올 거를 예상하니까, 지중해에서 이렇게 대해서 부는 바람은 되게 비를 몰고 오는 그런 바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